안녕하세요, 주블리입니다. 오늘 드디어 프리미어 프로가 2021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어요. 이렇게 기다리던 자동 자막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결과부터 보여드리자면요, 이런 식으로 한국어도 자동 자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똥손에서 금손되는 주블리의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업데이트하는 방법은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여셔서 여기 업데이트 있죠? 이 부분을 눌러서 해당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오늘 업데이트 된 지금 방금 전에 저도 써봤는데요,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저녁도 못 먹고 녹화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거 전체 지우고 영상을 시퀀스에다가 드래그 해서 시작해 볼게요. 여기 보면 캡션이라고 탭이 새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텍스트라는 패널이 생겼는데요, 여기 캡션 아래 받아쓰기 시퀀스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면 한국어가 없어요. 그래서 뭐야, 아직 안 나온 거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포르투갈어 밑에가 한국어입니다. 이게 번역이 아직 안 됐어요. 영어 이 부분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영문 버전은 코리언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눌러주시고 받아쓰기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분석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캡션 만들기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캡션 만들기 누르고 여기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디오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정렬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새로운 트랙이 생겼죠. 이거 재생시켜 볼게요. 오늘 강의의 세 줄 요약. 첫 번째, 유튜브 프로필 사진과 채널 아트는 내 채널의 얼굴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요, 한국어가 굉장히 잘 인식이 돼요. 그래서 쭉 보니까 고칠 부분이 뭐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오늘 강의 세 줄 요약하고 첫 번째는 다음 자막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여기 보면 세그먼트 분할이 있어요. 눌러서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클립이 분할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재생해도 있는 부분에서 분할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아직은. 그래서 이거는 아직 많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분할하는 것보다 보통 편집하는 것처럼요, 그냥 클립을 선택하고 컨트롤 K 누르면 똑같이 잘려요. 그게 바로 세그먼트 여기 분할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일반 편집하듯이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지우고 첫 번째 이렇게 해야겠죠. 자막을 수정할 때는 이 화면에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추가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캡션 아래쪽에서도요,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바로바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가서 더블 클릭하면 그 시간대로 바로 이동하고요, 이 안에서 수정하면 이렇게 바로 수정되니까 편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합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합치는 방법은 여기 다음 문장을 선택하시고요, 여기 세그먼트 병합을 눌러주면 위에 있는 문장과 이렇게 합쳐져요. 그래서 합쳐지면 여기에 있는 이 클립도, 아까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려보면 이렇게 합쳐지죠. 합쳐지는 건 잘 되는데 다시 분할하려면 분할 버튼을 누르면 똑같은 게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많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류 같은 경우는 커서를 여기다가 두고 분할을 누르면 거기서부터 분할이 되는데 아직 그런 기능은 여긴 없습니다. 자막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똑같이 자막을 선택하면 기본 그래픽이 뜨거든요. 여기서 변경할 수가 있어요. 글씨랑 색상 바꿔볼게요. 네, 폰트도 변경했고, 그 다음에 자막바 넣어볼게요. 어두운 영역은 해제하고 배경을 눌러서 색상 넣고요, 불투명도 진하게 하고 여유를 조금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다른 자막도 다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보면 트랙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타일 만들기 눌러주고 이름 정하고 확인을 누르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쵸? 요거는 굉장히 간편해졌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 변경하고 싶다면 자막을 선택하고 색깔 한번 변경해 볼게요. 이렇게 변경하면 다른 게 변경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눌러서 트랙을 또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똑같이 또 변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자막의 위치를 변경해 볼게요.
자막을 선택하고 여기 영역 있죠? 영역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모든 자막을 변경하고 싶다면 되돌려 놓고 전체 이런 식으로 전체 클립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요, 여기 영역 부분에서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든 자막의 위치가 한꺼번에 변경이 돼요. 여기서 나는 조금 위로 띄우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주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다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모든 자막이 한꺼번에 위치도 변경되니까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전 스타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으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눌러주시면 그 이전으로도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막 내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옵션 버튼을 누르면 SRT 파일로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자막만 따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기를 하면 이렇게 메모장에 자막 내용이 쭉 나와요. 이 내용을 가지고 맞춤법 검사도 따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한 번에 쭉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기능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부류하고 연동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처럼 연동하셔도 되시고, 여기에서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에서 자막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파일 이름 이렇게 써주시고요. 저장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폴더를 열면 이렇게 SRT라는 확장자가 있거든요. 이게 자막 확장자예요. 그래서 이 자막을 불러올게요. 꼭 부류뿐만 아니라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 자막만 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막이 있다면 네, 이번에는 새롭게 시퀀스를 열어서 부류를 불러와 볼게요. 여기 보면 캡션 쪽 가면 파일에서 캡션 가져오기 이 버튼이 있거든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막 저장한 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하고 열기 누르면 여기도 확인 눌러주면 이제는 부류에서 이게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류에서 번역한 자막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간도 연동이 쉽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도 아까 우리 만들어 놓은 트랙 스타일로 변경하려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영상 출력하는 방법은 파일 그리고 내보내기 미디어 누르면 출력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아래 캡션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서 보통은 비디오 캡션 굳기로 되어 있을 텐데 만약에 없음이라고 되면 자막에 캡션이 안 나와요. 반드시 비디오 캡션 굳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막 따로 영상 따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이 두 번째에 눌러서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영상 안에 자막까지 있어야 되니까 비디오의 캡션 굳기 눌러주시고 똑같이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출력된 비디오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영상 안에 자막까지 같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따끈따끈하게 업데이트된 자동 자막 기능 다들 사용해 보시고요. 저도 아직 사용한 지 몇 시간밖에 안 돼서 완벽히 알 순 없지만 더 좋은 꿀팁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게 편집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